2차전지 종주국 일본이 빼앗긴 영토 회복을 위해 영끌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주도권을 뺏긴 일본 배터리 기업들이 일명 전지 공급망 협의회를 설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은 일본 배터리 관련 기업 30여 개가 올해 4월 사단법인 전지 공급망 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ASC는 도요타와 파나소닉 등 완성차, 배터리 양대 업체와 부품 소재 업체가 참여하는 기구라고 하는데요. BASC 회장인 아베 이사오는 우리는 일본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7월 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조 엔 상당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본격적인 민관 협력이 예상됩니다. 배터리 업계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일본에게 차세대 배터리 시장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에 일본은 민관 협력뿐 아니라 기업 간 합종 연횡도 시도하고 나섰죠. 지난해 4월 일본 대표 자동차 기업 도요타는 대표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과 함께 합작법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을 설립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주된 목적입니다. 파나소닉으로선 테슬라 의존도를 낮추고 도요타로선 전기차 시장 패권을 갖겠다는 의도가 서로 통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업계에선 도요타가 올해 중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시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배터리는 사상 최강이었습니다. 1991년 일본 소니는 리튬이온 배터리 상업화에 나서면서 북미와 유럽을 제치고 배터리 산업 종주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리막과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었죠. 그런데 전기차용 배터리 투자 기회를 놓치면서 경쟁국에 뒤처지며 한국과 중국의 선두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밀리면 아예 발 디딜 땅조차 없다고 생각해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10위권 내 업체만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량 점유율은 중국 37.5%, 한국 34.7%, 일본 19.9%입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도 지금의 시장 판도가 앞으로 1년을 갈지 5년을 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쌩쌩 달릴수록 배터리 시장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